아,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 벤츠키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거를 리뷰를 해야 돼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 벤츠가 그냥 벤츠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입니다. 이 차. 이 좋은 차를 가지고선 왜 마음이 무겁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차를 이제부터 까는 리뷰를 해야 돼요. 정말 정말 이건 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S클래스 특히 이 좋은 S560을 가지고 무조건 까는 리뷰. 우리 한번 까보자. 뭐 이런 리뷰인데 이걸 아침부터 내가 이걸 해야 되다니. 까는 리뷰를 만들 수가 있을까? 가뜩이나 내가 뱀파인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들어가 보자. 아씨, 타기 전부터 이쁜데 큰일 났네. 타니까 더 이쁜데 큰일 났네. 이걸. 엔진 추돌이도 좋고. 참.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알았어요. 자, 일단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S클래스를 좋은 S클래스를 어쨌든 단점만을 찾아서 낱낱하게 어차피 뭐 사지도 못하는 거 어디 단점이 뭐가 있냐? 오늘은 무조건 편파 방송. 편파로 무조건 단점만 찾아내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 차가 좋으니까 별생 지랄을 다 하네. 가보도록 하죠. 밑버럭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한번 단점만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벤츠를, 벤파인 나에게 그것도 S클래스를 가져다 주면서 단점만 찾으라고, 장점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단점만. 아니 뭐 장점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장점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무조건 단점만 얘기하기. 오늘은 무조건. 그래서 지금 단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진짜 초 집중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했었던 차량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단점을 찾아야 되는 S클래스. 어렵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일단 살짝 좀 차를 받고 단점 찾으려고 어제 약간 몰고 좀 다녔었는데 어렵기는 했습니다. 어렵기는 했는데 일단 정말 어려웠거든. 너가 눈에서 딱 봤을 때 단점 같은 게 보여? 나 지금 바로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 여기 빈 뭔데? 버튼 있어. 통풍 시트. 아니 통풍 내 시트. 통풍 이거고 내 이거고 이건 뭐지? 그거 빈 버튼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 통풍 있고 열선 있잖아. 여기 지금 하나 안 있잖아. 이건 뭐냐면 이걸 누르면 여기서 그쪽 걸 조정할 수가 있어. 우와. 그러니까 너가 거기다가 만일 이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운전석을 조정하는 거지, 네가.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빈게 아니야. 원래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블랭크 버튼 없는 것처럼 해놨든지. 그 단점이야? 좋은 단점 찾았어. 아, 역시. 블랭크 버튼 용납 못하지. 어마어마한 단점을 또 하나 해냈고. 역시 대단해. 그렇지? 일단 이게 단점이야? 차를 받자마 모래도 하나 좀 잡아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내가 차를 받자마자 단점 하나 처음 딱 발견한 게 있는데 이건 나 처음 차 보자마자 느꼈었던 단점이야. 휠이 너무 멋없어. 그건 인정. 이 휠이 이 S클래스의 560이면은 지금 이제 S클래스 이거 2.2억 2억 2,400만
400인가 정도의 지금 금액이 되거든 이거. 아, 이 가격을 어머. 가지고 옆에 잡아주는 거 봤냐? 어머, 나 놀랬어 지금. 아니, 장난 아니. 아, 잠깐, 아, 단점에 집중해야 돼. 야. 아니 자꾸 놀라운 말 나오는데. 아니야. 이거, 시작부터. 어, 단점에 집중해. 단점. 휠. 그러니까 휠이 좀 멋이 없어. 그래서 휠이 멋없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 차는 좀 휠이 뭐 그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게 아니라 어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찍어낸 휠 같이 되게 별로라서 아 일단 휠 디자인이 별로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 휠만 보면은 어, 소고기 사러 가야 될 것 같다. 아, 어, 소고기 불판처럼 생겨서 어, 불판처럼 생겨가지고 어, 진짜 불판처럼 생 진짜 불판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소고기 구워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휠이 멋이 없고 두 번째 단점 중에 좀 뭐냐면 터치가 안 돼. 아 이거 터치 안 돼요? 어, 터치가 안 돼. 어... 구형이잖아. 여기서 말한 구형은 지금 이 차량 자체는 올해 모델이란 말이야. 2019년 형 네. 모델인데. 그래서 앞에 뭐 라이트라든가 또는 이런 핸들이라든가 다 신형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기 앞에 인터페이스는 다 구형에 그대로 지금 바뀐 게 없거든.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가 터치가 아닌 거지. 그건 좀 불편하겠다. 벤츠 중에서 지금 현재 터치가 지원되는 게 있나? 어쨌든 BMW 5시리즈나 3시리즈는 지금 다 터치가 지원되잖아. 그냥 터치가 아니야. 된다 해도 멀어. 뭐 어쨌든 안 되는 거라서 이거 하나로 다 조작해야 돼. 은근히 불편해요. 터치 안 되는 건 이거로 조작해야 되는데 족으로 조작을 다 하기에는 좀 힘들어. 특히 내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또 다 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입으로 해가지고 어, 말로 해가지고 찾는 경로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일단은 애플 카플레이를 지금 쓰고는 있거든. 그래서 해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데 어쨌든 터치 안 돼. 불편함. 아씨 S인데 말이야 터치가 안 되고 말이야. 아, 개불편하네. 완전 단점. 되게 어거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거 완전 단점이야. 이거 쓰는 사람 어제 어 이거 얼마나 불편해가지고 이거 돌리다가 내가 사고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웠다니까. 어 안전을 생각하는 벤츠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이거 완전 단점.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어 수납함이 너무 부족해. 아 S 클래스가요? 응. 일단 볼래? 짠. 뭐야? 없지. 없어. 끝이네? 핸드폰도 얇은 거 지금 하나 들어가니까 끝나. 없어. 끝. 여기에 아무것도 수납할 수가 없어. 어, 핸드폰 하나 들어가면 끝나.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여기 맨 처음 열어보고. 아니, 왜 이러지? 어, CLS나 이 클래스나. 몰라.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나? 사전 포매틱이라? 근데 내 CLS도 포매틱이었잖아. 여기가 분명히 깊게 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납함이 없어. 수납을 못해. 어 S클래스가 쇼퍼드리븐이기 때문에 뭐 타지 마라 여기다가 수납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지. 그렇다고 잘 안 닫혀? 지금 선이 꼈어요. 아 그래. 아 단점 발견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게 지금 수납함이 여기 공간 수납 여기 공간이 아예 없음. 핸드폰 하나 들어가면 끝.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앞에 수납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수납함이 운전자한테 쓰는 수납함이 절대 부족함. 이거 완전 단점이지? 이건 좀 단점이다. 아 이거 인정. 이건 인정. 아, 이거 찾느라고 어려웠다. 아 진짜? 근데 이거 있지 않아요? 응? 이거? 라이터야. 아 시그처 이거. 어 시그처.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금 라이터랑 재떨이가 여기 있고 쓸데없는 거네? 어 여기 앞에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고 그래서 앞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시만 열어봐도 저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치? 꽉 찼네. 어,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요거는 어 모르겠습니다. 뭐 난 수납할 필요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차를 계속 몰다 보면 처음에는 수납할 게 없긴 했는데 조금씩 계속 생기거든. 그렇죠. 작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차 팔 때 되면 여기 가득 차 있거든. 근데 이제 넣지 않는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많은 거 짐 실어가지고 뭐 덜그럭거리지 않게 해라 뭐 그런 어, 벤츠의 배리일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뭐가 있을까? 수납함이 없으면 여기 안에? 지금까지는 솔직히 내가 좀 어거지 부린 거기도 하고 진짜 단점을 좀 얘기해줄게. 솔직히 말해서 S클래스 그러면 뭐 단점을 말할 게 뭐 있겠냐. 그쵸. 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누구나 칭찬하고 유튜브에 봐도 모든 어, 뭐 기자 시승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언론사 시승, 개인적인 시승 이런 걸 통틀어 봐도 싫다 나쁘다로 얘기하는 거 요만큼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무결점의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적 인프라가 많잖아. 네. 다시 말해서 X클래스를 타온 사람들. 네. 어제 S클래스 탄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 야, 너 이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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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형 깔 게 없어요. 깔 게 없대. 여러 차를 다 타봐도 이거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걔네들은 다른 차를 타봤고 같은 가격대에. 그쵸. 근데 같은 가격대에 차를 타봐도 뭐 이거만큼 좋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차를 찾기 힘드니까 형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 어? 그래서 그래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뭐 아침에 갈 때 이거 기어 레벨이 헷갈린데 그건 지가 헷갈리는 거고. 그렇지. 어, 걔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페라리 버튼을 타거든. 그 친구는 페라리 타는 애들은 이 버튼으로 누르다가 아침에 출발할 때 이걸 눌러야 되는데 와이퍼 작동시키고 뭐 이런 뭐 그런 건 나도 이제 그건 이제 벤츠에 관련된 거고, 특별하게 이걸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내가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옵션이 좀 부족해. 아, S클래스가요? 어. 이게 되게 싫은 사실이지. 자, 그럼 여기서 S클래스 그러면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앞자리야 뒷자리야? 뒷자리죠. 내가 빠진 옵션 중에서 진짜 이거 이래도 되라고 할 만한 옵션이 뭐냐면 뒷자리 옵션이 너무 없어. 이 차는 뒷자리를 위한 차란 말이야. 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뒷자리 쫙 하고 앞에 발판 나오고 이거 앞으로 샥 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요즘 국산 차들도 주구공이나 그런 건 다 돼요. 되는데 일단 뒷자리에 뭐 통풍 열선 다 있어. 뭐냐면 안마가 없어. 재밌는 거 앞에 안마가 있다. 여기 둘 다 지금 안마 시트가 있어. 안마가 돼. 근데 이 차를 산 오너가 보통 앞에 타 뒤에 타, 슈퍼 드리븐이니까 뒤에 타잖아. 뒷자리에 안마가 없어. 그러니까 운전사가 안마, 운전 피곤하니까 운전사는 안마를 받아도 되고 앞에 있는 기사는 옆자리는, 어? 옆자리 사람은 받아도 되는데 안마를 받으려면 뒷자리 가면 안 돼. 옆에 앉아야 돼. 엄마가 그러네. 어, 여기 돼. 뒷자리 안마 옵션이 없어. 되게 재밌지. 그리고 뒷자리에 뭔가 옆에 컨트롤 옵션 같은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작이 가능한데 옆에 컨트롤에 해당하는 옵션이라든가 뭐 볼륨이라든가 옆에 뭐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보면 여기에 많이 있잖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게 없지는 않은데 다 리모컨으로 되어져 있고 그거 되게 불편하거든. 사실은 불편해서 리모컨 옆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손에서 뭔가 조작하고 요럴 만한 것들이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S560에는 없어. 마이바흐에는 있어. 자, 재밌는 거 알려줄까? 마이바흐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빠지는 옵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스피커 옵션 있지. 어, 그러네. 위에 플라스틱이네. 어, 여기 위에 플라스틱이지. 우리 S클래스 그러면 우리 부메스터. 그치? 부메스터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하면 올라오죠. 부메스터가 올라온 게 아니라 여기서 샥 돌아가면서 불 딱 켜지는 그 옵션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억 2,500짜리 이 S560에는 그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즉, 부메스터가 급시 몇 개가 있어. 제 아래 급시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는. 그냥 기본급이라 그래야 되지. 옵션이 빠져 있어. 그래서 물어봤다. 이거 옵션 왜 없니라고 이제 이거 출고했었던 딜러한테 물어봤더니 형 그거는 빠져 있고요. 이 위에 S560 마이바흐 있는데 거긴 다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S560 중에서 사야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그러면 S클래스 S500 얘기하잖아. S500 그러면 모든 옵션 다 들어간 거 하나만 있었잖아. 그렇죠. 그 모든 회장님들이 그냥 S500 그냥 다 그냥 출고 바꾸고 탔었는데 이제는 S500이라 할지라도 S560 있고 63 AMG 있고 S560 마이바흐 있고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빠르게 달리고 싶으면 AMG 사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고 싶으면 요거 사고 여기에 옵션 더 해가지고 오디오 옵션이라든가 뒷자리에 뭐 안마 시트 뭐 뒷자리에 좀 더 럭셔리한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느끼려면은 마이바흐 가시고 이렇게 다 나눠놨더라고. 옵션이 생각보다 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빼놨네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S560 더 이상 풀 옵션이 아니다.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S클래스라고 따졌을 때.
이걸 산 친구, 우리 또 할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저희 또 럭스 TV 그러면 어느 정도 할인. 산 친구가 지금 이거 차를 2억 2,500인데 지금 현재 할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현재는 내가 물어봤어. 어제 물어봤거든. 지금 S560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할인이 1% 정도. 1%? 200 얼마. 이거 이제 판매 지금 안 났다가 이제 판매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할인도 없어. 그리고 할인 해주나 안 해주나 팔려. 대기가 뭐 아직까지도 출시해갖고 지금까지도 1%. 그다음에 이제 리스를 쓰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 할인 기본 할인 자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할인 그러면 또 딜러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여러 가지 리스 이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이제 그 할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나도 이제 전달을 해주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봤어. 네.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을 다 하냐고.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리스는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설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 지금 만나서 그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스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괜히 리스 잘못 썼다가 눈탱이 맞지 말고 이렇게 비싼 차들 리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주는 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했었던 리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잠깐 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던 제가 리스 쪽에 아는 직원분이신데 직원분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직원이죠. 네. 리스에 계신 분인데 우리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또 우리 럭스TV 시청자들을 위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조금 있어서 네. 누군지 뭐 소개만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파이낸셜 근무하고 있는 한성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한성현 과장님. 네. 밑에 딱 자막 딱 나간다고. 네. 이름 이런 데 나가면은 나가면 좋잖아. 그렇죠. 사람들 알아보고. 네. 어쨌든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리스를 쓰는데 리스가 뭐 리스에 관련된 건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거니까 그거 말고 리스를 쓰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 자사 리스와 타사 리스. 네. 그러니까 리스라는 거를 자사, 그러니까 벤츠 이런 벤츠를 사는 사람들은 벤츠 당연히 이제 나도 벤츠 지금 이제 벤츠를 세 대째 출고받으면서 전부 다 벤츠 파이낸셜을 썼단 말이야. 그렇죠. 전에 BMW 살 때는 BMW 파이낸셜을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걔네들 입장에선 더 싸다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자기네 회사들끼리 하는 건데 얼마나 좀 싸게 주겠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어제 잠깐 여기 이제 파는 딜러들하고 딜러 또 아는 애가 있어서 전화를 네. 한번 해봤더니 그 딜러는 아닐 때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야 벤츠 사는데 벤츠 파이낸셜을 반드시 이용해야지만 무조건 싼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차마다 달라요 뭐 이러더라고. 그쵸.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네. 일단은 아무래도 타사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 더 많죠. 왜냐면 금리가 좀 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자사 파이낸셜을 쓰는 것보다 타사를 쓰는 게 아무래도 타사는 네네. 자사한테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메리트를 가질 것 같긴 한데 그 메리트가 금리를 좀 더 싸게 해주는 메리트.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차값 벤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벤츠 파이낸셜을 쓰면 차값을 할인해준대 더 빼준대. 맞아요? 원래 자사 프로그램을 쓰면은 네, 네. 할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타사를 쓰게 되면 없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견적을 비교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타사가 좀 더 많이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고 타사가? 네. 아니 타사가 더 그러면 그냥 타사로 눈을 돌려버리고 자사는 아예 그냥 안 쓰는 게 낫나?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아닌데 네. 일단은 만약에 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량들은 무조건 타사가 저렴한 경우가 많죠. 차량이 이제 많이 팔리면은 타사가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네, 일단은 뭐 판매 대수 이런 걸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사를 써서 뭐 할인이 뭐
500이 들어가고 타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해 보시면 타산은 저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만있어 봐. 진짜 이거 잘 따져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비싼 차들 2억 가까이 넘는 차들, 이런 차들 같은 경우 리스 발생시키면은 등록세, 취득세까지 다 녹여가지고 리스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차들은 금리를 싼 거를 사는 게 낫나, 아니면 처음부터 할인이 좀 더 들어가는 걸 사는 게 낫나는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한 몇 달 전에, 네. 뭐 이 등급은 아니지만 S40 같은 경우 있죠. 네. 그 모델은 뭐 자사를 쓰게 되면 할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몰라, 임료 차이가. 네. 이거를 그냥 금액을 다 오픈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 아유, 금액, 아 우리 채널 금액 다 오픈하는 채널인데. 이제 48개월? 네. 이제 뭐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48개월 기준이었는데, 네. 몰 납입 차이가 한 30만원씩 차이 나버리니까. 그러면 48개월에 30만원이면 1년에 대충 30만원. 하면 360만원. 아, 360만원이고, 네. 48개월이면. 한 1800 정도 아끼신 거니까. 1800 정도를 아끼게 되는 거구나. 네. 그게 선택한, 와! 1800이면은 웬만한 중형차, 중고로 중형차를 뽑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금액인데, 네. 그게 단순히 금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파이낸셜을 다른 거를 썼다든 그거 하나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이네. 네, 그렇죠. 덩치가 큰 차일수록 이런 조건들을 많이 좀 따져봐야 되겠네. 아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특히 이런 좀 이제 비싼 차를, 그렇죠.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무리 뭐 2억짜리 차량 사시는 분들은 뭐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되시긴 하지만 아유 뭐 2천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네. 경제적 상황이 되는 길을 안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차를 사서 또 이제 또 리스를 서뜨린 사람들은 이제 다 운영 리스, 보통 이제 운영 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기에 운영 리스를 쓰는 이유 자체가 운영비를 또 이제 드리려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2천만 원씩 뭐 금리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당연히 차는 그냥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설명해 주신 이분은 이런 리스를 설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한가? 알아듣기 좀 편하신 건가? 일단 뭐 예, 리스 설계하는 사람이라 하면 제일 편하죠. 아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차를 사려고 할 때 리스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켜서 사려고 할 때 이렇게 복잡한 것들, 네. 차값을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는 게 낫나, 아니면 금리를 좀 더 싼 데로 낫나, 그러면 어디 캐피탈을 하는 게 좋겠나, 이거 어차피 영업사원들한테 가가지고 딜러들한테 물어봐 봐야 모르는 딜러도 많고, 그쵸. 그걸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설계해주고 좀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분이니까 혹시나 내가 이제 리스 이제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리스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좀 연락을 드리면은 좀 잘 좀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뭐 딜러사들마다도 다 할인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고. 아 그럼 이렇게 계약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다 15개 금융사에 다 이제 제휴를 맺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저렴한 곳을 많이 찾아드리는 편이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리스 쓸 때 한 번쯤은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돈 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저기 다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연락 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거보다 더 저렴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네. 물어보면 있는 쭉 전화해서 여기가 더 했을 때 총 몇 년을 썼을 때 얼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해주면은 오우씨 또 우리 또 럭스티비 개꿀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무조건 연락 주시고요. 밑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 좀 이제 써놔도 되죠? 네. 써놓을 테니까. 근데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나중에 한번 나와서 이런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리스도 우리 가만 보면 그냥 일반 리스가 뭔지도 모르, 활보랑 리스 개념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금융 리스가 있고, 운영 리스가 있고, 네. 유예 리스 절대 하면 안 되는 뭐 이제 그건 하면 안 돼.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눈탱이 맞는 데가 있단 말이야. 네. 영업 사원들 말만 그냥 덜컥 물론 이제 다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아는 지인들이 가끔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인이 제일 무섭죠. 지인이 제일 무섭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지인한테 호언팡 당해가지고 진짜 너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막 싸우고 절규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차라리 리스에 관련된 게 나중에 한번 나와서 네. 우리 리스에 관련된 무슨 리스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리스가 좋고 이런 사람한테는 특별히 리스가 필요 없다 한다면 리스 쓰라고 할 필요가 없겠고 굳이 리스를 발생시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런 것도 좀 말해주고 그런 편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네.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 눈탱이 맞지 않게 하시도록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S클래스 이렇게 좋은 차를 뭐 단점을 찾아보자 뭐 이런 주제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재미있게 만들게 했는데 그만큼 차가 너무나 단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라도 찾아보는 이러한 노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벤츠를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벤츠에서 뭐 제일 얼굴로 내세우는 그리고 가장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S클래스이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더 좋은 S클래스가 앞으로 더 나올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조금의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봤고 리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스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리스에 관련된 편을 계속 얘기하고 중간에도 그런 걸 얘기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보니까 사실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조차도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리스는 사실 저희가 매달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디 가서 눈탱이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리스 편을 또 따로 하나 좀 열심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좀 해주시고 뭐 럭스TV에 대해서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목소리들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데 뭐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채널이 왜 이렇게 뭐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어린 저 연령층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하기 싫지는 않죠. 저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광고주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이제 그런 채널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또 이제 구독자 수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 구독자가 작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모여서 그만큼의 규모를 가지게 된 거고 4만 명 이제 한 4만 6천 명 뭐 이 정도 저희가 지금 규모가 되는데 그 규모 래도 모여주신 게 사실 저는 굉장히 고맙고 그분들이 정말 차를 좋아하고 차를 사랑하고 저희 럭스TV의 어떤 영상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저희 연령층들을 보면 구독하시는 연령층들을 보면 사실 뭐 좋아요나 구독하기 밑에 댓글 같은 거 쓰기 되게 불편해 하시는 그런 연령층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너무 이제 막 그 뭐 제가 막 촐랑거리고 이러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성을 전달할 수 있게 이런 편도 만들고 재미있게 또 요즘에 날씨가 풀려서 밖에서 이제 왕왕거리고 뛰어다니는 그런 재밌는 편도 만들고 할 테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면 저는 그거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럭스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는 거 보셨으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